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정축일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축일이죠. 정화가 주인공이에요. 하루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고향 가실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20일이 지났고, 이제 23일. 벌써 고향으로 출발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올해도 고향에 가지 않고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축일이죠. 임묘지입니다. 해자축을 마무리 짓는 글자이기도 하고, 이제 기해년, 진짜 기해년은 이제 거의 끝나가죠. 입춘이 되면 기해년이 끝날 것이고, 경자년이 진짜로 시작이 됩니다. 예, 경자년이 곧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리바이벌 할게요. 자월이 있고, 추월이 있고, 인월이 있어요. 현재 저희는 추월에 있고요. 정추월이거든요. 자월은 병자월 때 앞다리 지나갔는데, 이때 하늘에 경자년 기운이 들어와요. 지나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축월인데, 이때 땅이 열립니다. 땅이 경자년에게 열리기 때문에, 이때까지가 기해년 띠를 써요. 이제 2월 4일에서 보통 2월 5일 되면 입춘이 들어오고요. 그때가 되면, 이제 갑을병정 무기. 무인월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사람에게 경자년이 진짜로 들어옵니다. 이때 띠가 바뀝니다. 이때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경자년 띠가 되고요. 그 전까지는 기해년 띠, 돼지띠가 되는 거죠. 아직은 사주에서의 절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띠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운은 이제 거의 들어왔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육친을 적어볼까요? 육신 적기 전에 또 봐야 될게 있죠. 기해년에 임수의 기운이 지금 하반기라 지배를 하고 있고, 또 정축월이잖아요. 정축월은 계신기로 흘러가는데, 계수는 총 30일 중에 9일 지나갔고요. 신금 3일 지나갔고요. 남은 18일 기토가 지배를 합니다. 저희는 이 기토 구간에 있습니다. 그걸 머리에 두고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정화와 기토가 있죠. 정화는 식신이고요. 예, 화초가 타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밑에 글자를 보지 않았다면. 기토는 재성이죠. 편재입니다. 해수는 인성이 되죠. 정인이 되고요. 축토는 편재가 됩니다. 예, 아플 수 있어요.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축축하잖아요. 정축월의 을축일이에요. 축축하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고, 냉장고입니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는 소리가 아니라 기운적으로 상당히 추워요. 그리고 을목이잖아요. 이 을목이 축토 속에는 보시면 신금이 들어있거든요. 각각 계신기, 계신기. 이게 신금이 들어있고 또 계수가 들어있는데, 이게 신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편한 땅은 아니에요. 이 축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어 있어요. 냉장고예요. 냉장고에 지금 화초가 있는 겁니다. 냉장고 위에 새가 지금 서 있는 부분이고, 위태위태합니다. 예, 오늘의 에너지를 또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축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 운세를 22일 저녁에 밤늦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2일 오늘, 저한테는 오늘인데, 이제 영상을 보실 때 23일로 넘어갔을 거예요. 제가 22일 날 갑자일이었거든요. 이제 갑자일에 소화가 계속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이라는 게 24시간 동안만 들어오긴 하는데 에너지 융통성이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저만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꽉 모여 있거든요. 제가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게 꽉 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을축이잖아요. 정축이고 이렇게 모으는 게 있어요. 인묘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아요. 모으고 또 모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뭐 다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주의. 에너지가 워낙 꽉 뭉쳐 있으니까 터지기 직전에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빵빵하게 바늘로 톡 하고 터지면 터질 것 같은 거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에너지가 잠깐 꽝 하고 터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축이 이렇게 모으는 성질이 강하니까. 뜨거운 게 와서 건드려주지 않는 이상은 저 축토는 머금고 있는 것들을 뱉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은 좀 긴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쓸데없는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가 있다고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갑목부터 보죠. 갑일간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관대지에 갑일간분들께서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구설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소문이죠. 그리고 또 대리군도 들어오고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 조심. 괜히 이제 속 이야기 털어놨다가 속마음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뜻과는 상관없이 안 좋은 말로 왜곡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은 같은 글자죠.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을목 일간 분들께는 이제 쇠지에 놓이게 되는 환경인데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러 들어와요. 또 어떤 기회를 양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챙겨줍니다. 을목 분들은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내가 조금 아프거나 내가 조금 정신이 좀딴 데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막내 일을 도와주고 이런 일이 틀어지지 않도록 막 도와주고 엄청 챙겨주고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늘 운입니다. 자, 그러면 병화 볼까요? 병화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화분들이 양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돼요. 구체적인 어떤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구매권, 큰 건이죠. 자잘한 거 말고요. 생필품 말고. 또 예약 업무 같은 것을 하게 될수 있어요. 여행을 가신다거나 여행뿐만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여행, 그렇죠. 그리고 또 이동,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등록하셨다거나 해외로 가시는 분들, 어떤 구체적인 변화, 꿈을 이루는 것. 이 꿈을 이루는 것에는 퇴사도 있어요. 네, 요번 주까지만 하고 설 연휴부터 저는 쉬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시게 됩니다. 병화분들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인묘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쇼핑몰에서 정화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그 물건 배송이 설 연휴와 맞물려서 또는 판매자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배송사의 어떤 일로 인해서 배송 자체가 지연이 될수 있어요. 늦어진다는 거죠. 계속 그 구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상대방과의 약속도 지체가 되거나 언제 밥 먹자라고 뭔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날짜가 자꾸 딜레이되고 언제 정확하게 밥을 먹자는 건지 이런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보류가 되고 또 그래서 정화분들은 오늘 조금 힘이 빠지는 게나 자신을 좀 소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만큼 집중을 안 해주거나 나만큼 어떤 구두로 하는 약속에 대해서 신경을 좀덜 쓴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이동, 또 새로운 일, 또 새로운 관계로 전환이 되는 날입니다. 구체적인 보금자리를 또 계약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새로운 오피스텔 사무실을 얻었다거나 아니면 기숙사로 들어가시는 분, 혹은 이제 해외로 내가 뭐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는데 구체적인 보금자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돈, 선입금 이런 것들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목돈이 좀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인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기토 분들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요. 오늘 일 처리가 좀잘안 되고 또 제가 아까 소화 얘기를 했는데 소화가 잘안될수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토 분들 오늘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은 정제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 역시 인묘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동 자체가 오늘 경건분들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어떤 변화 자체도 귀찮아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좀 버겁고요. 누가 나한테 말안 걸고 그냥 피해 갔으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고, 또, 변화보다는 좀 안정을 취하고 싶은 거죠. 그냥 계속, 여기 그냥 붙박이처럼, 아, 그냥 건들지 말고 나 오늘 딱 칼퇴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딱 붙박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경건분들은.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주변에 경건분들 계시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양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운이 굉장히 좋고요. 오늘 또 부인이라던가 아니면 친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시게 되거나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시게 된다거나 개인 간의 어떤 확실한 선약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임수 보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수분들이 쇠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말솜씨로 다른 사람의 일을 굉장히 든든하게 도와주고 또 어떤 사건 사고를 수습을 해주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해결사로 나서시게 될것 같아요. 임수분들 아주 다른 분들이 든든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수죠. 계수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데 일이라든가 어떤 재능적인 영역에서 내 마음만큼 잘 따라주지 않아서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일으킨 실수가 나비 효과처럼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오보를 낸다거나 어떤 기자분이 자신이 기자인데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진짜 사소한 실수,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실수. 이런 것들 했는데, 도전하는 일이나 관계 자체가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고요. 아, 쟤왜 저래 요즘?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삐딱하게 보는 거죠. 오늘 따라서. 그래서 개수분들이 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운세 영역을 또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날 밀린 영상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저는 계속 업무를 할 거고요. 상담 예약 문자는 계속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